어떻게 잘했어? 근데 우리가 졌어. 밖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네. 쫑알쫑알 얘기하고. 아침이랑 좀 다르네요, 느낌이. 단둘이 있으니까 단둘이 다르다. 있을 때. 나랑 했던 거랑 맛이 달라. 너 했던 거랑 맛이 달라? 응, 엄마께 더 맛있어. 어머, 표현도 잘하네요. 김치볶음밥 팁 하나 알려줄까? 뭐냐? 마지막에 굴소스를 좀 넣어. 엄마가 날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짧게 보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와서 먹는 게 좋아? 응.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같이 밥 먹을 테니까 혹시 찬열이랑 셋이 있을 때 하지 못한 얘기나 기분 나빴는데 엄마한테 못했던 얘기나 둘이 있을 땐 생각해놨다가 얘기해 줄 수 있어, 나중에? 그렇죠. 이것도 먹어. 저런 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는 거죠. 그럼요, 진짜 노력하신다. 엄마가 또 속상했어. 이건 박수 쳐도 되겠는데? 칭찬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머니가 정말... 어, 엄마 대단한 것 같아요. 아니, 왜냐면 아니, 딸의 입장에서도 왜 그... 숙소 생활했잖아요. 엄마에 대한 그 부재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친구들은 집에 다 엄마가 있는데 언제든지 문 열면 엄마 하면 대답이 들려오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항상 그 부분이 좀 자꾸 흘려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럼 점심 때쯤 내가 와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올 때 엄마 했을 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서 둘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고.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. 우리가 그렇죠. 초등학생 그럼 아직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나이인데 믿는 애들도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를. 그런 애들도 있어요. 그럼 이 아이는 혼자 잘 지내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. 그럼요.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아이한테 있어서 이 시간은 그냥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배를 채우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죠. 그렇지.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이거든요. 와. 밥도 중요하나 정서적인 밥. 정서적 밥이 중요한 건데 얘는 이 밥 시간이 두 가지를 다 채우는 거죠. 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엄마와 이 시간이 재밌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재밌다고 느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보통 사람하고 잘 지내는 그 가장 시작이에요. 밥 같이 먹어서 좋다 끝이었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. 아, 저는 딴 것보다 저는 이제 어머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일을 하시면서 중간에 또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삼시세끼 사시는 게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. 예.